예,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으로 치자면 뒷배경 힌터그룬트입니다. 그 전면에 초점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전인수, 자기들만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커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자연 풍경이나 정물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예, 작가의 시선, 작가의 구상과 의도를 보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면 그 미술관에 그 작품이 걸려 있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일수록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 예, 파리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예,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지난번에 그 파리 집회를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이제 전시하는 거를 김수천 목사님 소개해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숯으로, 숯. 숯으로 해가지고 큰 전시장, 그 큰 홀 하나를 숯으로 만든 것으로 꽉 다 채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야,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한참 들어야죠. 그걸 보고, 뭐, 숯이고 검댕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식이 탄로나는 순간이고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가치가 있을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게 왜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일까? 그런 거죠. 수치라는 것, 또 그 전시 공간에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은 작가의 정신이 그러죠. 그리고 그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이 포커스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던져져 버린 무질서한 밀림이 아니고 위대한 설계,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은 그 가운데 하나의 절정입니다. 설계의 절정, 의도의 절정. 예, 거기에는 설계하고 또 지으시고 가꾸시고 완성해 가시는 지적인 설계자, 위대한 주관자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생명과 이 가장 하나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심혈을 두신 바로 그 정신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냥 버려진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뭔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억울합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처음과 끝을 맞추려 하고 예, 뭔가 기서결이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기 때문이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도킨스가 또 뭐 이 말 저 말 하고 예, 그렇다고 해도 예, 인간은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분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 에스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세상의 패권, 그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만년 제국을 꿈꾸지만 그러나 몇십 년 만에 또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자기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스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신 바 있고 또 칭찬하신 바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가 의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자가 되고 날개 달린 천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릇으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위대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어느 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그 구성원들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자기들 스스로 위대해지진 않죠. 후진국만 그렇습니다. 후진국은 모든 게 다 후진데 후져서 후진국인가? 대통령국만 멋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대통령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통령궁 쪽으로 향해서 사진 셔터를 눌러서도 안 됩니다. 네. 대통령궁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사진 누르려면 경찰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쪽은 대통령궁 쪽이래. 그쪽에다가 셔터를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지 않은 거죠. 메르켈 수상은 혼자서 카트 끌면서 장보는 아줌마인 거죠. 예, 그리고 자기 본능으로 장봐가지고 예, 티테 들고 들어가는 거죠. 예, 변호사도 의사도 교수도 예술가도 경찰도 군인도 하나의 기능적인 보조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 사회에.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므로 그는 빛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받는 거예요. 고레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라.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페르시아의 그 자기들의 속국 관리 정책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합해가지고 억압하고 노예화시키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력을 예, 그 속국들을 진정시키는 데 다 사용해 버려야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속국들을 예,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이즘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이 조선 민족을 이 chosen 조선 people을 사랑하셔서 세계의 1등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목사님들 오셔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멘하고 박수치고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를 세상의 1등 민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난하고 빼앗기고 한 많고 억눌려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열 수 있었던 말씀을 사랑하도록 예전부터 유불선을 통해서 경전과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얇아져 있는 그렇지만 무지렁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화선지, 습자지, 우리를 그 말씀을 담은 종이처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모도 볼품없고 내세울 것도 많지 않아서 정말 도구로만 쓰임받기에 적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는 도구로 우리 한민족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슬프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담은 종이 정도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영광입니다. 복음 전달자로 제가 한 세상 몇십 년 쓰임받는다는 것은 저의 일생과 가문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됨의 뜻으로 세우기에 너무나 너무나 넘치고 충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되돌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그의 성전을 너희가 복원하고 가서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려무나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살려무나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니까 그렇게 착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70년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기가 지나면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남방 시내를 다시 되돌려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흘려보내시리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거죠. 끊일 듯 끊일 듯. 여러분, 높은 산에 그 옹달샘에서 하나의 한 줄기 샘물이 흘러넘쳐서 그게 흘러넘치지 않았다면 계곡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계곡이 되지 않았다면 강물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계곡의 물도 어느 지점에 가서는 끊일 듯 끊일 듯 스며들어 버릴 듯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고 흘러서 강물이 되고 큰 대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끊일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어서 그 줄기 뿌리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때까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누구를 통해서 흐르냐가 남아있을 뿐.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다 그런 비관주의 쪽에 서지 마세요. 그쪽으로는 물이 안 흐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쪽으로는 줄기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세계 주봉들을 다 올라가면서도 우리만의 루트를 만든다. 그래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합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한다. 그러다가 전환들을 많이 당했죠. 그렇습니다. 알피니스트의 꿈은 그렇습니다. 봉우리를 오른데 우리의 루트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복음 만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주님의 루트를 만든다. 우리를 통해서 만든다. 그런 자부심이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고레스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어도 페르시아에서 말씀을 같이 읽어도 학사 에스라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그 소원을 가진 그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예. 그게 뭡니까? 늘 자기 삶을 광야라고만 얘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예. 광야는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물줄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고 그러나 광야에서 시랑과 타조가 나를 증거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을 옥토로 문전 옥답으로 그리고 사막을 다시 시온의 대로로 우리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인생이 광야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갖고는.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면 예.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의 꿈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작은 시냇가, 작은 물줄기 같지만 주님이 그 남방 시내를 되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다시 재건의 꿈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흔적만 남아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우수한 거예요. 그죠? 예. 어릴 때부터 말씀 있고 자란 아이들은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거예요. 그렇지? 내 말 듣냐? 우수한 거야. 우수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수하시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들은 그래서 벌써 관직에 등용되고 여러 요소에 가서 전문가로 자리 잡고 또 지방 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돌아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8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제1차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장에서 6장까지 회고하면서 그 귀환의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는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5만 명, 4만 9천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총독이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다 털어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금은 여러 가지 보배로운 그릇들을 예. 왜냐하면 그건 사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배라고 다 가져갔죠. 예.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술 마시다가 바벨론이 망한 거 아시죠?
다니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스바살 총독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예수아와 함께 1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 옛날의 성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과 1차 귀환팀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와 그 일행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예, 민족 주체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체성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예.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면은 여러분 공동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고 에스라는 말씀 공동체를 재건해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유다는 그래서 말씀과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은 3차로 귀환해서 뭐를 재건하죠? 성벽. 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가고 쓰임받으면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복되죠. 이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또한 회복해 나가고 치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죠.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를 맛보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다고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1년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숨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떤 이는 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었을까? 얼마나 거기에서 에너지가 있었을까? 인생은 목적을 두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들이 그 정든 땅을 버리고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자 그래서 걸어서 다섯 달은 걸리는 그 먼 길을 말이죠 먼 길을 그들이 기꺼이 걸어서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그 금은 기병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또 아름다운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 땅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황폐화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을 켜서 이 험한 바다를 비추자. 그래서 죽어가는 일을 건져서 생명선에 태우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의지하고 살면서, 예, 병원 의지하고 살면서, 잘못하면 병원도 못 가다 죽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약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어제도 제가 순장방에 정보를 나누어 드렸지만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약속한 만큼 못 만들어내요. 유럽연합에 8,100만 개를 백신을 했다는데 3천만 개밖에 못했다. 왜 못했느냐?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종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또 마비가 돼서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면, 지금도 200만이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죽었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 2%가 걸리면 죽는 거죠. 1억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죠? 감염자가. 그중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이 넘었으니까. 예. 독일은 5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사망자가. 영국은 10만 명이 훌쩍 넘었죠.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서로 경쟁적으로,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확진자를 올려가고 있죠. 안전한 곳은 없죠.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숫자가 낮으니까 유럽으로, 세계로 시선을 돌려볼까 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한국이 안전해. 한국은 의료 강국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도 또 백신이 주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국도 역시 백신은 요원하고 또 그곳이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구나. 원래 그랬던 거죠. 원래 그랬던 거죠. 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예, 우리가 보험 들고 계획하고 설계하면, 예, 보험 설계사 얘기만 잘 들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한평생 잘 살겠구나 생각하던 사람들. 아파트 한 채 정도만 더 어디다 해놓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잘 살겠구나 생각하던, 아니란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빛 보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빛 보는 해요. 네. 전염병이 돌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의사 말 듣는 거예요. 의사 말 듣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치료하고 다니는 의사 말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난세에는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복음의 말을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이끄는 대로 가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면 세상은 거기에 갈급하고 귀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람을 추수하지 못하면 등신이에요. 예, 그냥 가서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갈 길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이 멀어진 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길이죠, 여러분. 거기에 세스바살이 쓰임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쓰임받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임받는 거예요. 안일하게 페르시아에서 슈퍼마켓 할 사람은 하라 그러세요. 그죠? 뭐 해야지 뭐. 페르시아에서 부동산 하실 분은 그냥 하시라고 놔두시죠 뭐.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짐을 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365일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이뤄냅시다.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뭐 저희 스프릿에 같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포터가 아니고 우리는 리더예요. 네. 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길을 여는 리더예요. 사순절에는 어떻게 할까? 네. 성도들을 기도시킬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해주자. 네. 우리가 기도로 이끌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교구 목사님이 교구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는 사순절이 되게 하자. 그리고 그 샘물이 흐르면 성도들이 또 그 기도에 동참해서 그 기도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사순절을 기도로 채우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아, 믿다가 낙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물을 하고 또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곳간을 푸세요. 노후를 위해서, 30년 뒤를 위해서 꽁꽁 묶어놓은 것들을 푸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그러면 30년 후는요, 주님이, 보험설계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30년 후는요, 주님 없으면 그딴 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우리 기도까지 들으실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예.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기업,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 우리는 디아스포라 루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복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